스킨케어 루틴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빨개졌어요. 저 화나 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죽어. 개. 죄송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엄청 상태예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뜹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점점 사람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자,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더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직도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는데 외부 일정이 있으니까. 뭔가 피부가 튼튼해졌어요. 그래요? 아 정말로 효과가 좋아요 이게. 아. 이게 건성이신 분들, 지성이신 분들, 복합성이신 분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남은 거 없나요? 네. 네 남은 거 이렇게 없죠. 자, 이 상태로 조금 있다가 여기 있잖아요.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 또 있.. 또 있네요. 네.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상태로 잠깐 있어요. 잠깐 있다가 세수를 한 번 더 합니다. 잠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도 살짝 이렇게 흡수되도록. 좀 좋아 보이나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엄청 상쾌해요. 벌써 표정이 좋아 보이죠? 네, 이 상태로 씻습니다. 지금 그 메스룸이 occupied 돼 있어요. 누구한테? 네, 제임스한테. Hi, James. 저 잠깐 세수해도 되나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많이 묻었죠? 자, 미용수로. 미용수로. 와. 진짜 시원해요. 얼굴에 미용수인데 시원한 면 안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시원한 느낌. 진짜 좋아졌어요 피부. 진짜죠? 네. 진짜 여러분 이거 한 10일만 매일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얼굴에 붓기도 빠져요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얼굴에다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하면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자기 전에 하는 건가요? 아침에? 네 원래 저는 저녁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교 안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어요. 저희도 회사 안 가니까 했어요. 뭐지? 하니까 타바타 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타바타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 타바타 후에 하세요. 자, 이렇게 다 헹궈냈거든요. 헹궈냈으면 이제 한 번 더 클렌징을 해줍니다. 이선이가 미국에서 이삐 받아왔어요. 이삐 뉴데이비
근데 저는 원래 아이오페 제품을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 받았다고요? 네. 근데 올롱도 해양 심청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이거 한국 거네? 여행에서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라서 저는 자외선을 두 겹으로 차단합니다. 첫 번째는 슈미라. 유명한 건가요? 네, 그럼요. 블락 부스터 베이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제가 붉은기가 좀 돌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바르죠? 많이 바르는 게 제 피부의 비결입니다. 바르시네요. 네, 그냥 맞바릅니다 진짜. 제가 중점적으로 바르는 부위는 여기 광대 쪽. 광대랑 코가 많이 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많이 발라줍니다. 자, 오래 발랐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딱 이렇게 발라도 더 이상 안 남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퍼프를 사용해서 이거가 뭐 미샤였나? 비비크림을 여기다 이렇게 짭니다. 퍼프에 짜시네요. 퍼프가 네. 다 먹잖아요. 네, 다 먹죠. 퍼프도 먹고 저도 먹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여기다 볼 이렇게 찍어요. 코에다 찍고 이마에도 찍고 여기도 찍어요. 끝났습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저의 피부관리 루틴이 끝입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어린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